1998년 3월 24일 동아일보 1면 판넬입니다. 아, 이게 1면입니다. 저기 보시면은요. 예, 흑금성 대선 야당 침투 북측 인사 접촉 권유 정재문 의원 북 안병수의 돈가방 전달. 돈가방?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의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어마무시한 기사입니다. 대박.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북풍 관련 여야 모두 수사. 이번 대선은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15대 대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 김대중 후보가 39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됐습니다. 엄청나게 큰일인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문건이 하나가 이제 바깥으로 언론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 문건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1996년부터 1997년 2월 15대 대선이 있기 전까지 국내 정치인들과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 상황에 적힌 문헌이에요. 근데 이 파일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북풍 사건으로 구속된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 국민의 정대철 부총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공작원 정보보고라는 이른바 북풍 비밀문건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재문 의원이 북풍을 일으켜주는 조건으로 36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지우 씨가 북풍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에 원조를 약속했다. 국민신당은 지우 씨가 베이징에서 북통전부 부부장 안병수를 접촉해 북측으로부터 협력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게 이해창 후보잖아요. 네. 김대중 후보가 싸우고 있는데 역시 선거에서 이기려면 북한에서 지금 바람을 좀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돈가방을 갖고 북한에 돈을 전달하면서 남쪽으로 미사일 하나만 써달라고. 이런 대선은 끝난다. 싫어. 네. 아, 이거는 뭐 싫어하죠. 검증된 싫어하죠.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아 남한의 이른바 보수 세력이 자기들의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가 한 번 팔아먹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북한과 적박해가지고. 라는 것까지가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소위 김대중 정부에서 대선 당시에 안기부가 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북한과 이회창 당시 후보 측이 연합을 해서 북풍 작전을 펼쳤다. 그 가운데서 돈가방까지 주더라. 라는 게 DJ 정부 검찰의 의심이었어요. 이거 재판 결과 어떻게 된지 제가 다 찾아보고 왔어요. 정재문 의원은 북한에 돈가방을 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DJ 정부 때 무죄를 받아요. DJ 정부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돈가방을 전달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단은 법원 결과는 드러나죠. 정치적 철저하게 수사했어요 그때. 여야 할 것 없이 다 수사했는데 돈가방이 오갔던 사실은 없었다. 그러니까 문건이 왜 나왔지?